이한 90만 원짜리 그 페스툴 청소기. 그 페스툴 청소기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아, 인사하는데 당당하지가 않네. 아, 영상을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고 카메라를 볼 면목이 없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이제 차츰차츰 네, 좋은 콘텐츠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의 허니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거 다들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 싸구려 샵백도 무선 블루투스 리모컨이 될수 있는지 또 그걸 또 알아보려고 요렇게 무선 컨트롤러를 샀습니다. 수신기도 있고요, 리모컨도 있습니다. 그래서 LN 단상 전기가 들어가고 신호선을 여기다 심어주면은 이 리모컨이 송신하고 이 모듈이 수신을 받아서 원격으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좋냐? 내가 이제 바닥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기를 또 키고 청소도 해야 돼. 또 위에 올라갔어요. 코어를 딱 대고 자리를 딱 잡았는데 청소를 안 키고 왔네. 아니, 가끔은 이런 또 에? 있잖아요. 얘가 수신기입니다. 얘가 샷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인데 얘는 출력 전원, 부하 측에다가 주면 되는 거죠. 해볼게요. 얘는 샷백 프로입니다. 샷백 프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번 실패했죠. 진짜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인입되는 전기 이쪽, 그다음에 들어오는 전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간이 좀 조금 남게 남게 끝냈고요. 이렇게 선이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스위치 박스 각 정도만 빼면 되죠. 이렇게 됐고 그냥 간단합니다. 피스 몇개 틀려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율하시는 그런 절선. 자, 오프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 A는 온 버튼, B는 오프 버튼, D는 전체 전원 온오프 버튼.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가 있어야지 이제 온오프가 됩니다. 얘 없어지면 온오프가 안 돼요. 컨트롤러를 달아서 무선으로 온오프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또 사야 되니까. 페스툴은 이제 이 호수 끝에 있잖아요.